자세 연습 어떻게 해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는 연습을 30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모님 이쪽입니다. 이 연습을 한 10분 해야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스케일 할 때. 스케일 하면서. 스케일 하면 되지. 우리가 곡을 연습하면서 자세를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바쁘죠? 박자도 맞춰야 되고, 테크닉도 해야 되고, 비브라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소리, 자세, 음정, 쉬프팅, 활쓰기, 고른 소리 등등등 엄청나죠?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스케일을 해볼 거예요. 제가 한 달만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스케일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는 목표를 전제하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일명 스케일 자세편,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일주일 동안 스케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뭐뭐가 있었는지 다 소환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서는 것부터 짝다리로 서지 않고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대지의 기운을 느끼면서 서 있기. 어느 한쪽에 힘을 실냐에 따라서 소리가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허리 펴기, 어깨 펴기. 왜? 우리가 이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이올린을 얹어놨을 때 반듯하게 수평까지는 안될수 있지만 수평의 모양을 최대한 할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활쓰기 할때이 팔의 무게를 바이올린 선반에 올려놓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목 길이보다 바이올린이 아래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바이올린을 들고자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바이올린을 들게 될수 있고 또 놓칠까봐 이 턱의 힘으로 바이올린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누르면 나중에 연습 다 끝나고 나서 이빨 이렇게 딱딱했을 때 엄청 아플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봐서 뭔지 알아요. 그랬을 때는 연습을 하다가 아 소리를 내면서 연습해보세요. 직방이에요.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아 라고 소리를 내는 순간 가끔 해보세요. 그 전에 내 목길에 잘 맞게 어깨 높이 조정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손목, 사모님 이쪽입니다. 이 손목이 튀어나와 있지 않게 평평한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 비브라토까지 할 생각을 하면 살짝 손목이 들어가 있는 게더 좋다. 왜냐하면 이 평평했을 때 비브라토를 하는 각도랑 이게 살짝 들어갔을 때 각도랑 요만큼이지만 더 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사모님 이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을 얹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V 모양 하기로 했죠? 바이올린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얹기. 엄지 모양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지만 이렇게 눕지는 말기. 왜냐하면 하다가 빠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눕지 않기. 그리고 여기 사이. 네. 이 공간이 바이올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게. 여기도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나서 손 모양은 새끼손가락이 어느 포지션에서 어디를 놨든 무지개 모양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손바닥이 이렇게 보여서 손이 열리게 되면 새끼손가락 안 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언제나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내렸을 때 바로 음정을 잡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팔꿈치. 팔꿈치는 미줄, 미줄, 라줄, 내줄, 솔줄. 이렇게 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기. 미줄에서 솔줄은 크게 보이지만 사실 미줄에서 라줄 가는 건 진짜 조금 차이거든요. 근데 이 조금 차이를 안 하면 엄청나게 아플 수 있어요. 어깨가. 그래서 팔꿈치 체크. 그리고 나서 음정 잡을 때. 음정 잡을 때는 우리가 손에 바깥쪽 아니고 안쪽, 왼쪽의 안쪽 여기로 잡기로 했어요. 왜? 우리가 음정을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잡고 있으면 저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시나요? 비브라토 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 휙 가려면 준비 자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안쪽. 그럼 이제 왼손에 대한 거는 거의 다 훑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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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잡기. 1번, 2번, 3번. 제일 중요한 3번 기대기. 그래야 나중에 손목 스냅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활 잡고 나서 우리가 팔 무게로 활을 쓰기로 했는데 그랬을 때 바이올린은 빵, 활은 칼, 그리고 빵이자 동시에 선반. 그래서 수평인 선반에 빵 칼을 쓸 건데 가장 날카로운 부분 바깥쪽으로 슥 베기 누르지 않고 이렇게 베기 왜냐면 빵을 쓸 때도 누르면 빵이 뭉개지는 것처럼 소리가 뭉개지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베는 거예요. 베서 들어가자마자 활 돌려서 활탈 가장 많이 받는 부분으로 쭉 쓰는데 그때 내 팔이 선반에 얹어지는 거죠.
네, 바쁩니다. 슥 베고 얹고 쭉 쓰고 마무리 이쪽 칸쯤 왔을 때 마치 그 와인 소믈리에가 이렇게 안 흘리려고 살짝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활 안쪽까지 다 써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써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또 그거. 우리가 돌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 아홉 번째 칸. 활의 아홉 번째 칸에 그 구구콘 모양 30도 기억하세요? 손이 이렇게 30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30도 내려가고 여기서 30도 올라가고. 그래서 손목을 쓰지 않지만 쓰지만 쓰지 않는 쓰지 않지만 쓰는 그거. 휴. 어때요? 우리가 배운 거 지금 다 넣었거든요. 이거를 다 한번 휙 훑고 하늘 연습하는 거랑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어떤 곡에서 안 되는 부분만 막 부분 연습하는 거랑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G 메이저 해볼 건데 우리나라 말로 다른 방법상 사장조 할 건데요. 메트로놈 60에 맞추시고 네 박자 각활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네 박자니까 4등분을 대충 한 다음에 내가 한 칸에 한 박자씩 잘 넣을 수 있게 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소리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고 이런 거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활이 편한 부분은 막 썼다가 또 어려우면 또 거기서 천천히 썼다가 그러면서 소리가 변하니까 그 칸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64 박자로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슥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쓸때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그 찌지직 소리를 막기 위해서 제가 작은 원을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동시에 활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더 팔목에 느끼면서 슥빵칼 생각하면서 다시 선반 생각하면서 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같이 연습하러 가볼게요. 고고고! 두 다리 50대 50.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바이올린 올리기. 사모님, 이쪽입니다. 엄지 V, 바이올린 얹기. 여기 공간, 엄지 눕지 않기. 활 잡기, 1번, 2번, 3번. 팔 들어서 무게 느끼다가 바이올린 선반에 얹을 건데,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할 때 작은 원, 빵칼, 슥, 활 롤링, 팔 무게, 포르테 소리, 네 분배, 4박자, 손목 스냅.